해마다 청풍어 벚꽃 축제가 열려 장관을 연출하던 제천의 왕 벚꽃나무 수백 그루가 무참히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로 6km에 걸쳐 420여 그루가 잘려나갈 예정인데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수십 년 된 아름드리 왕 벚꽃나무 수십 그루가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올해로 23년째 제천 청풍어 벚꽃 축제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벚꽃나무들이 밑동만 남은 채 사라진 겁니다. 해마다 화려한 벚꽃을 피워 장관을 연출하는 구간으로 제천시가 가로수 조명까지 설치해 자랑하던 곳입니다. 금성에서 연금 리조트 사이 6.3km 구간에 걸쳐 모두 742그루의 벚꽃나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0여 그루가 잘려나갈 예정입니다. 4차선으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가에 자리 잡은 왕 벚꽃나무를 모두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벚꽃 축제를 지금 23, 24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서부터 들어오는 길에 벚꽃이 한 개도 없다. 이건 안 된다. 몇십 년을 보다가 없어지는데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걸. 이걸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제천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로수다 보니까 생기가 좀 안 좋아서 이제 너무 수세가 취약한 상태라서 이걸 이식을 하더라도 활착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의견을 좀 받았어요. 문제는 어린 벚꽃나무들까지 모두 잘려나가고 있다는 점.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풍에 있는 건 30년도 안 된 거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무자비하게 다 베내버리고 또 한 뼘 정도 되는 거. 5년도 안 된 나뭇가지 다 베버렸어요. 이게 공무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대체. 한편 전라북도는 전주에서 군산까지 백리 벚꽃길에 2022년까지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벚꽃 가로수길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